자, 오늘부터는 중단되었던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맹세. 제목만 기억해도 큰 거 건지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맹세. 히브리서 강의를 중단한 지가 여러 달 됐기 때문에 뭐 했더라? 저도 1강, 2강을 듣고서야 아,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내용을 듣는 것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뭐 베드로가 썼다, 바울이 썼다 서른분분하지만 저자는 확실치 않다. 기억나시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어느 정황 속에서 썼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인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왜 썼는가? 이 글을 쓸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이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로마 제국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손실과 물리적인 압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심하면 육체적인 고난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토 유대인들이 그런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격렬한 회유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따르는 그 예수는 허구다 해서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올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아, 정말 그래야 되나? 우리가 이거 종교를 바꿔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건 아닐까?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종교를 바꾸면 어려움이 닥칠 때 덜컥 가슴이 내려앉잖아요. 이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그런 유혹과 흔들림 속에 있는 유대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설교 형식의 서신으로 붓을 든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현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오늘 시대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로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만이 이 혼란한 세상의 답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오다가 이제 오늘 7장에 이르러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요지는 간단해요. 구약의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순서를 따라
종신직으로 제사장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임기가 없어요.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영구직은 아니죠. 영구직이라는 것은 종신직과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영구직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말 그대로 영전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계열의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은 종신직이긴 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 세습을 따라 다음 때가 다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2 성전 멸망 때까지 아론서부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몇 명이 대제사장으로 지냈나 그걸 또 다 헤아려 봤어요. 그러니까 83명이 이어졌다는 기록이 유대 고대사에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이죠. 자, 어쨌든 그 숫자가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것은 아론의 계열은 자꾸 바뀌어요. 종신직이지만. 왜? 죽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의 다른 점이 맹세 없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런 제사장들과 딱히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맹세를 근거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맹세입니까?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러면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맹세를 하고 제사장이 되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나 그게 오늘 내 신앙의 현실과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뭐 다른 게 있나? 여러분 맹세를 근거로 제사장이 된 것과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중요한 기초가 되고 뿌리가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6장.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11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한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샘플로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에 아브라함을 도달케 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했다고 돼 있어요? 맹세를 했다고 돼 있어요. 원래 맹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이 누구를 걸고 한 맹세입니까? 자신을 걸고 한 맹세예요. 맹세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가당이나 한 얘기입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가당치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뭘로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맹세를 기초로 하나님의 집념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맹세의 기초에 우리가 지금도 서 있는 겁니다. 그 보증을 누가 서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의 맹세로 그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그런데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은 그 맹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제사장입니다. 당시 흔들거리던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려니 비교급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여러분 비교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이것이 결코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 담아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맹세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더 발전을 시켜보십시다. 본문으로 가서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확실하죠?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보증을 누굴 세우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은 독생자예요. 송태근이 같으면 자기 아들 세우고 이런 보증 하겠어요? 어림도 없죠.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것은 신비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어쩌자고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증 삼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걸고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 전부 여기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아들을 걸고 맹세하셨기에 그 맹세는 중단될 수도 없고 멈추어질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계산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확 이해가 닿게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본전 생각나서라도 포기 못해요. 믿어지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구속하셨는데 어떻게 피로 갚주고 샀는데 포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거실 때는 이미 그 안에 모든 설명이 다 녹아진 거예요. 나 너 절대 포기 않는다. 포기 못한다. 네가 아무리 낮은 거로 봐라. 내가 널 놓나 안 놓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그냥 설렁설렁하게 장난으로 끝낼 일이 아니시구나. 뭘 보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그냥
죗값으로 지불하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흠투성이요, 쓰레기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아들을 그냥 보증 삼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가서 24절을 보십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되어 있죠?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계신다는 말은 물리적인 개념이죠. 시간적인 개념 같죠? 이것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어떻게 계시죠? 살아계셔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살아있었습니까? 영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계세요. 근데 이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있다는 표현이 뭘로 바뀌냐면 능력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유한한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사는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가 틀려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첫째, 자기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바뀌지 않아요. 영단번이라 그러죠. 단번에 영원히 제물이 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를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떤 자라고 표현했습니까? 합당하니. 이제 매우 중요한 순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앞을 잠깐 보실까요?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그냥 일단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합당하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참 합당하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합당하다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개념인가 하면 이 원문이 갖는 어의를 따라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알아들으실 때까지 설명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합당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왜? 뭘 근거로? 26절을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높이 되시니라. 자,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근거가 무죄성에 있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쭉 연결이 되고 돌아가야 설교를 알아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해력으로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일절 제 책임이 아니에요. 반복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뭘 근거로? 무죄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떠나있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놀랍고도 신비한 거룩의 개념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이제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 진심을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인간이 사는 이 삶의 구조에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렌즈로 바뀐 세상을 해석 못해요. 그래서 마치 고슴도치들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다가갈수록 자꾸 상대를 찔러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어떨 때는 적당한 거리가 은혜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안 되는 관계를 어거지로 그래도 화목해야 된다. 이것도 위선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뭐 아멘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고 무죄하세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사랑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그 대중가요가 있더라고요. 사랑밖에 난 몰라. 이렇게 맞춰지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되심은 모든 결론이 사랑 밖으로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떤 컨디션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진정한 리얼 리드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에 기초했다고요? 그분의 거룩함에 기초했다고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건 한 주에 내내 묵상해 보세요. 정말 전율이 올라올 만큼 우리 마음을 벅차게 만듭니다. 그렇구나. 그분이 거룩하시니, 아니, 그분이 사랑이시니 내 모든 필요를 진정으로 채우시는 분이구나.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합당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합당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왜 합당한 분이에요? 나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아니,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가 없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오해도 안 하시고 우리의 진토됨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약함을 다 죄 없이 겪으셨기 때문에 아프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 채워주세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죠? 하나님의 맹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맹세는 오늘 일하는 우리의 이 고단한 현장과 현실에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까?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맹세와 그리스도의 보증됨 없이는 오늘 이 순례길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는 내게 합당한 분이시다. 참, 이 말 할 자격이 없는 건 나도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으니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그분은 그럴 수 있는 것이 뭘 근거로 그러신다고요? 그분의
거룩하심. 이 거룩함은 홀리홀리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관계 개념이에요. 얘야, 네가 어떠한 컨디션에 있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가슴앓이를 알고 너의 슬픔을 안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그것을 채울 것이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나그네 길을 쭉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금요일 밤마다 추적을 해보지만 얼마나 찌질한 흔적들이 많습니까? 마누라 속이고 배신하고 가족 간의 불화와 못난 짓은 골라서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맹세를 기초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더 어떨 땐 뒤에 가서 안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증금으로 거신 거예요. 그러면 빨리 눈치채야 돼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대충 끝날 일이 아니시네. 이거 하고야 말겠다는 말씀인데 뭘 봤어요? 보증금 거는 거 보니까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근거에 우리 인생길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맹세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심을 믿고 한 주를 출발하는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